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공연은 귀족이나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연 역사에서 농악에는 농부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활기차게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가지 예술을 보며 인상 깊게 그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악과 발레 모두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어마어마한 체력과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농악은 활기차게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그 한가운데에는 강원도 원주의 매진농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매진농악의 중심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울은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된 원주 매진농악을 기반으로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조화로 여러분께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전통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울의 공연은 강렬하지만 섬세하고 동시에 감성적인 것이 놀랍습니다. 아울의 공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공연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입니다. 아울의 공연은 발레, 현대무용, 힙합, 재즈 등을 적재적소에 도입하지만 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연은 재미있지만 한국 전통예술의 순수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은 원주 매진농악을 기반으로 한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한국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아프리카의 잔지바르 공화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몸으로 리듬을 타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I can't even say it was so difficult to understand each other. It was much easier because music it has its own language, so it is a dependable language. That's why we could understand each other. Everyone knows the C major. Every musician knows the C minor. That's why it was much easier to be communicated each other. 그들은 서로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협력을 통해 먼저 상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공연은 늘 성공적이며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는 지난 20년간 묵묵히 아울을 이끌어온 강주석 대표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악과 성악과 무용과 연희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
종합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의 젊음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관객들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호응과 반응들이 정말 어디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다른 팀들보다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아울도 쉽지만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거뜬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날, 이곳 캐나다에서도 이 멋진 아울의 공연을 볼 그날을 학수 고대합니다. 혹시 아울이 전 세계를 누비며 너무 바빠 캐나다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강원 문화재단.